네, 오늘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짧게는 3강이고 길게는 아마 4강에서 5강까지 될것 같네요. 일단은 가장 심플한 베이직 단계인데요. 왼쪽 그림과 같이 원주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매겨지는 걸 보시고 계신데요. 오늘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우선은 그래소프를 켜주시고요.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원을 10개 만들 건데요. 여기서 그 레디우스 값을 총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리즈를 이용해가지고요. 시작은 1. 0짜리 원은 없으니까 1에서 시작해서 스텝은 1. 그리고 카운트는 10개짜리 원을 만들도록 할게요. 그리드는 끄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넣는 그 파라미터가 무엇이 될 건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.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터미디엇하고 어드밴스드에서 가르쳐 드릴 텐데 보통은 Y축, 면적이라던가 길이 그런 걸 많이 써요. 얘 같은 경우는 원에 원주를 쓸수 있겠죠. 원주를 구하는 방법은 서클이기 때문에 Length를 이용해서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. 이러면 원주가 2 곱하기 파이라는 거죠. 2 곱하기 파이, 4 곱하기 파이, 제일 큰 것까지, 20 곱하기 파이까지 총 10개가 있는 거죠. 그렇다면, 이걸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할 건데요. 그레디언트를 딱 처음, 이거거든요. 딱 아이콘을 눌러서 켜보면, 왼쪽과 같이, 이 그림과 같이, 분홍색에서 빨간색까지 원래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클릭을 해서, 색깔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는데, 보통은 이걸 우클릭한 다음에 프리셋에 들어가셔서, 마치 일러스트에서 브러쉬 프리셋처럼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돼요. 이걸 한번 골라볼게요. 이걸 이동하셔도 되는데, 처음 프리셋 상태로 사용하겠습니다. 여기서 나오는 게, 이두 가지는 딱 대보면 아시겠지만, 육각형의 0.1이라는 게 숫자를 뜻해요. 숫자를 넣어달라는 거죠. 로어 리미트하고 어퍼 리미트. 도메인에서 최하값과 최대값을 말하는 거죠. t 같은 경우는 그를 적용시킬 파라미터를 뜻하는데요. 일단 그럼 여기서 어퍼 리미트하고 로어 리미트를 보면요. 다행히도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. 2에서 20파이까지죠. 여기서 첫 번째 0번 인덱스가 로어 리미트가 되겠고요. 이 9번 인덱스 이 값이 어퍼 리미트가 되겠는데요. 리스트 아이템을 통해서 네, 여기서 0인 값을 뽑으면 이 자체가 로어 리미트가 되겠죠. 만약에 어퍼 리미트를 구하고 싶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템 넘버 9를 하면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. 리스트를 뒤집을 거예요. 네, 리버스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 리스트를 뒤집도록 하겠습니다. 뒤집는다면 큰 거부터 작은 거 이렇게 거꾸로 가겠죠. 보통의 경우 이 숫자들이 다 섞여 있을 경우에는 소트 리스트라고 해서 한번더 정렬을 해야 되지만 저는 운 좋게 지금 순차적으로 배열됐기 때문에 바로 리버스를 해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한다면 똑같은 0번 리스트지만 값은 당연히 최대값이 나오겠죠. 이 도메인에서 총 도메인이라고 보시고 거기서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녀석 뽑아서 위에 게 로어고요. 아래 게 어퍼거든요. 로어 리미트에다 이 값을
퍼리미트에다가 이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 여기서 length가 총 L0에서 L1까지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뜻하고요. T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돼요. 이게 파라미터를 넣는다는 게 뭐냐면, 쉽게 말해서 이 녀석들의 가장 교집합되는 가장 상위 녀석을 넣으면 되거든요. 얘거든요, 얘.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갖고 이 파이에서 20파이까지 어떤 녀석을 소트한 거냐, 그 리스트를 갖다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서클이 아니라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. 헷갈릴 경우에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교집합되는 가장 큰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즉, 딱 넣어봤을 때 서클을 넣으시면 서클이라는 그 오브젝트가 선택된 거고, 뒤에 랭스를 넣어주셔야 숫자, 즉 파라미터의 기준이 되는 숫자가 여기 표시되는 거예요. 보시면 여기 서클에 0번이 2파이고, 1번이 4파이, 2번이 6파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죠. 여기서 근데 당장 색깔이 안 나오는데요. 얘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프리뷰를 하셔야 돼요. 여기 커스텀 프리뷰로 S에다가는 쉐이더, 얘가 되겠죠. 패널에 넣어보면 RGB 값이 나와요. 0에서 총 전체 아이템들의 RGB 값이 나오는데, 그거를 S에다가, 뒤에다가는 이 랭스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. 어떤 오브젝트의 색깔을 표시할 거냐라는 거기 때문에 원을 넣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여기 T에 넣는 파라미터와 프리뷰에 G에 넣는 지오메트리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, 헷갈리실 필요 전혀 없는 게, 이 같은 경우는 최소값과 최대값, 그리고 그거를 넣을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숫자를 넣어 주셔야 되고, 여기다가는 당연히 지오메트리를 넣어 주셔야 돼요. 이 숫자를 대표하는 게 바로 이어지는 지오메트리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넣어주셔야 되고, 여기 랭스를 넣으실 경우 에러가 뜹니다. 이렇게 되면,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다 가려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색깔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항상 색깔을 넣기 전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파라미터를 삼을 건지, 저희 같은 경우는 색깔이었죠. 그런 걸 충분히 알아주셔야 되고요. 여기 T에 넣는 파라미터와 이 G에 넣는 지오메트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